오늘 하는 잡채는 정말 네, 궁중 음식 잡채입니다. 잡채 역사는 정말 길거든요. 옛날 우리 고조리서 보면요, 잡채가 잡은 합치다, 다양하다, 되게 다채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채는 이렇게 채로 들어가는 그 채를 말해요. 잡채가 예전에는 당면이 없었어요. 고구마 당면이. 다양한 채소들, 쓸 수 있는 거 다 채 썰어가지고 잡채를 먹었었어요. 지금처럼 당면 잡채는 되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거죠. 먼저 도라지부터 오늘 채 썰어줄게요. 포막을 내주고요. 이제 채 썰어볼게요. 도라지를 다 다듬었어요. 당근은 납작채. 편을 썰 때 조금 두툼하게 가요. 이 두께로 편을 썰어요. 편을 두껍게 썰었으니까 여기서는 얇게 썰어야 돼요. 똑같이 두껍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썰면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써는 걸 납작채라 그래요. 이렇게 당근을 납작채로 썰었으면 오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도 납작채. 제가 지금 씨를 뺐어요. 씨를 빼고 니인 다음에 그냥 이대로 가볍게 썰어주면 이게 납작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납작채예요. 아시겠죠? 양파는 채 반 개만 넣어주면 돼요. 너비는 우리 납작채 들어가듯이 넣어주면 됩니다. 오이는 절여줘야겠죠? 소금에다가 오이 넣고 소금 두 개, 두 작은 술이죠? 소금 두 개, 물 반 컵, 절임 공식이죠? 이렇게 해서 절이면 완성! 자, 그리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기둥 떼고 포를 떠서 표고버섯 두 장 불려둔 거를 채 썰어줄 거예요. 건표고는 지금 불려 있어도 채 썰어 놓으면 납작채처럼 두꺼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얇겠다 싶을 정도로 썰으셔도 네, 지장 없어요. 소고기는 홍두깨살 이렇게 결대로 쓸 거예요. 결대로. 결이 이렇게 나 있죠? 결이 이렇게 나 있는 대로 쓸 거예요. 목이버섯을 물로 꽉 짜가지고 목이도 채로 썹니다. 도라지부터 해줄 거예요. 도라지. 소금을 넣어서 도라지를 빠락빠락 문지르면 빠락빠락. 자, 그래서 이렇게 빠락빠락 했어요.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표고, 목이, 소고기 이걸 양념을 해줄게요. 진간장 하나, 4개 할게요. 4개. 설탕 2큰술 하나, 2개. 대파 이렇게 갈라서 10만 다져줄 거예요. 다진파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진짜 양념할게요. 다진파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따 나물 양념도 해야 돼서 좀 남길게요. 반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 두 개 넣어줬어요. 왜냐면 오늘 간장이 많으니까. 참기름을 또 넣어주시고 깨소금 부셔서 넣어주고 후추 잘 섞어가지고 이걸로 목이버섯이랑 표고버섯 다 양념할 거거든요.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소고기에다가 이 양념물을 먼저 넣어놓고 남은 이 간장 양념을 표고버섯 조금, 목이버섯 조금 해가지고 양념을 해줄게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여기다 넣어가지고 묻혀주겠습니다. 목이버섯도 간장, 불고기 양념 이렇게 묻혀주고 소고기도 묻혀주면은 양념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 양념까지 끝내놓고요. 우리 이제 나물 양념 한번 해볼게요. 볼 준비해서요. 오늘 나물 양념은 소금 양념 할 거예요. 소금 양념. 이걸로 당근이랑 도라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 작은 술의 소금이랑요. 여기 아까 남은 다진파 다 넣어요.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고요. 깨소금. 그러면 남을 양념 끝! 요거를 이따가 당근이랑 도라지에 조금씩 해줄 거예요. 자, 이러면은 남을 양념도 해놨고, 오이는요, 절여졌으면 물기를 꽉 짜내주세요. 꽉 짜서. 꽉 짜서. 볶을 준비 해주시면 오이 준비도 끝! 지단 두 개 할게요. 계란 300 노른자 나눌게요. 흰자 노른자 잘잘 접어주세요. 그리고 노른자도 쳐주고요. 흰자 먼저 내려준 다음에 흰자 먼저 쫙 내려줍니다. 흰자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노른자도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면 더 깔끔한 노른자 지단이 나오겠죠. 노른자랑 흰자까지 나눠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볶아볼게요. 뭐부터 볶을 거냐면 하얀 재료 양파부터. 양파 이렇게 넣고 볶아주세요. 약간 반투명하게 될 때까지 넉넉히 기름 두르고 오래오래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거를 양파를 볶아놓고 펼쳐놔주세요. 그 다음에 오이 볶을 거예요. 남아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슬쩍만 볶으면 돼요. 뺍니다. 다 됐어요. 오이는 진짜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름 다시 조금만 두르고 도라지를 볶을 거예요. 도라지. 여기다가 이 양념을 넣고 볶을게요. 그러면 도라지 이따가 양념 안 해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볶고요. 이것도 잘 식힐 수 있도록 펼쳐서 놓을게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당근 볶을 건데 당근은 한번 데쳐줘야 돼요. 물을 좀 넣어줄 거예요.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물에다가 조금 끓이고요. 자, 물 좀 따라내고. 자, 기름 두르고요, 이때. 그리고 아까 양념 남은 거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당근도 간을 해야 되거든요. 나물 간. 기름에 볶아줍니다. 기름에 볶으면 당근도 다 됐어요. 버섯이랑 고기 볶읍시다. 버섯. 이번에는 표고버섯. 꽤 오래 볶죠? 오래 볶아야 맛있더라고요, 저는. 표고도 이렇게 볶아주었고요. 이번에는 고기입니다. 고기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지단을 이제 할 거예요, 지단. 자, 노른자부터. 납작채로 지단도 썰 거기 때문에 양 옆이 별로 잘 안 익어요. 지단은 그래서 막 찢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편도. 자, 지단도 바로 썰어줄게요. 지단도 납작채니까 옆에 이렇게 다 잘라내주시고 다 같은 크기로 썰어줘야 돼요. 냄비에다가 우리 당면 익혀줄게요. 당면을 불려놓은 거를 냄비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을, 불린 잡채용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넣고요. 그리고 여기 설탕 한 큰술 먼저 잘 섞어준 다음에 여기에 물을 살짝만 섞는 거예요. 3분의 1컵 정도. 한 80ml의 물 넣고 끓일게요.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당면 삶아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간도 잘 배고요. 네, 색깔도 배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볼에다가 담아줄게요. 참기름 살짝 둘러줄게요. 살짝 둘러주고 이제 색을 조금씩 입히는 거예요. 봐가면서 넣으세요. 보라지도 넣고요. 양파도 넣고요. 목이버섯. 오이는 다 넣을게요. 고기.
고기, 당근. 근데 여러분, 오래 드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뜨거울 때 무치는 게 아니라 좀 식혔을 때 하셔야 상하지 않아요. 계란 지단도, 지단은 이제 마지막쯤에. 지단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조심히. 흰자 노른자를 너무 얌전히 담지 말고요. 조금 이렇게 섞어요. 잡채 완성입니다. 짜잔. 네. 맛있다.